됐다. 무대는 쳐야 되나 보네요. 와, 최상급 스컬이래요. 퀘스트 완료. 오, 돌아갈까요? 어, 할 말이 없나 보네. 어, 있네. 제가 메피스토를 부셔버려서 디아블로도 화났을 거라고 하네요. 얘는 말이 되게 빨리 가서 디아블로를 해치우래요. 어, 카오스 생츄어리로 가서 디아블로를 찾으세요. 불길의 강. 자, 메드리엘, 헤드리엘. 자, 디아블로는 이곳에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서 다섯 개의 봉인을 해제하면은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디아블로가 봉인되어 있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갑니다. 어? 카오스 생츄어리? 아, 겁나 많다. 아, 사냥하기 너무 좋다. 미친 스킬이네. 뭐야 이거? 실? 자, 실. 아, 이게 봉인인가 보죠? 여기도 있고요. 맵은 여기서 막혔으니까 다른 곳으로. 어우. 물약 좀 줘. 죽는 건 엄청 죽으면서 물약은 하나를 안 주네. 이거 뭐예요? 왜 안 돼요?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바로 옆에 있네?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와? 뭐야, 이 진동 뭐야? Not even death. 라지 차. 아, 차 한번 가져가야 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잠깐, 타임. 자, 준영아. 어그로 좀 끌어봐라. 아, 준영아. 준영아. 아, 왜 저렇게 약해, 쟤. 내가 거의 맥스 찍어놨는데. 티리얼이 일 열심히 하네. 아니, 내 저항력 맥스네. 75네. 근데 항초가 나온다고요? 내가 아이템으로 체력도 올려줬는데? 아, 차라리 날 쳐라. 준영이는 안 된다. 날 쳐라. 날 쳐. 준영이는 안 돼. 아, 야, 준영이는 안 된다고. 야, 준영이한테 필살기 쓰는 거 진짜. 나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열어. 아우씨. 준영아, 움직이지 말고 때려. 1초가 아깝다. 준영아, 잠깐 타임. 어, 물약 다 먹었네. 아, 너 너무 세다. 야, 너 딱 그 이렇게 세니? 이상한 에너지 퍼. 에너지 퍼 쓰면서. 야, 준영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준영아,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준영아, 그렇지. 어. 겁나 강하네 진짜. 어, 잘 준다 이 형제들이. 그래도 이 마음이 좁진 않네요. 줄 건 주네요. 퀘스트 완료. 할 말 없어요? 어, 있다. I knew there was him again for many, many years. 어, 제가 잘 처리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곳을 떠나겠대요. 일단 아이템부터 봐주세요.
얘네는 할 말이 없네. 그냥 진짜 상인이네. 오, 이런 아이템이고요. 옷 힘 70, 방어력 170, 라이트닝 저항력 30% 붙어있는. 오, 괜찮다. 네가 낄래? 방어력도 엄청 올려주고 저항력도, 저항력은 이미 맥스지만. 자, 그러면은 티디얼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걸어볼까요? On the slopes of Orient. 아, 일단은 바알이 안 나왔잖아요? 일단 메피스토랑 디아블로 써트린 건 잘했대요. 이거 바알이 안 나왔는데, 바알이 안 온 이유는 디아블로가 지옥에 있는 이유가 소울스톤을 사용해서 세계를 이제 자기 맘대로 하려고 못된 짓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울스톤이 사실 짱짱이가 아니라 짱짱짱이가 또 있대요. 월드스톤이라고 이제 근원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려고 바알이 갔고, 바알은 군대까지 만들어놨대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 있는데 바바리안들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네요. 자, 그래서 바바리안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이 포탈 열어준 거라고 합니다. 가죠. 헤로게스. 오, 맵이 꽤 풍족한데? 마라. 굉장히 길게 이 마을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 바알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바알과의 전쟁을 돕기 위해 내가 온 거라면 환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외부인들을 싫어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성향이 있대요. 근데 지금 많이 지고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이 뭔가 찾고 있는데 뭘 찾는지 모르겠대요. 이건 뭐 티리얼이 알려줬죠. 월드스톤을 찾는다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물약 상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 이것도 판 지팡이도? 지팡이는 지금 끼고 있는 게 워낙 좋아서 이게 모든 스킬이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는 라주쿠, 여기 있네요. 라주쿠한테 가면 있다고 하고요. 퀼케크한테 가면 무슨 부대가 있대요. 라주쿠 먼저 만나죠. 오, 여기도 또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퀘스트가 갱신이 됐죠. 일단 이 헤로게스를 바알의 이제 군대가 캐터펄트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캐터펄트로 공격을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녀석을 쓰러뜨려 달라고 합니다. 바알은 여행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행이 아니라 월드스톤을 찾고 있는 거겠죠. 퀘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러드푸틸에서 생크 더 오버시어를 없애 공격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 캐터펄트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생크 더 오버시어라고 하나 보네요. 블러드푸틸에 있나 보고요. 아, 마을이 네모네모하네. 그리고 나라크아크랑 킬키크. 나라크아크가 여기에 있는 이제 원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래요. 아, 네크로맨서인 제가 여기 왔는데 도움이 안 될 거래요. 이 나라트아크는 더 많은 네크로맨서들이 도와주길 바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뭐 딱히 능력은 없네요. 퀼케크. 이 퀼케크는 바바리안들을 이끄는 이제 강력한 전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부하들이 죽거나 지금 잡혀 있대요. 이러고 보니까 저기 라주쿠한테 아이템을 안 받네요. 새로운, 오! 오, 이게 새로운 게 있네. 이거랑 이거죠. 야, 강해 보이는데? 빠른 속도에 데미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주면 되겠다. 낄 수 있나? 80, 80이나 되네? 80, 80이나 되는데 낄 수 있니? 안 되네. 민첩이 부족하네. 아, 이거 껴. 그것도 좋은 거야. 아이보리야, 그것도. 그럼 저는 지금 이 블러드 푸틸로 가라 이거죠? 이거 말고는 없네요. 아, 입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나가는 거겠죠? 야, 루트 골레인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아, 그렇네. 어, 벌써 죽어있네. 자, 갑니다요. 바바리안 있다, 바바리안. 내가 동 묻혀 놓으면 알아서 잡겠지? 알아서 잡으시고요. 와, 얘네는 그 팀 전투라는 게 전혀 없네? 다 떨어져서 싸우고 있네. 떨어져서 죽어있고 상남자들. 아, 이건가 보다. 캐터펄트. 캐터펄트에 독이 들어요? 아니네, 내성이네. 어우, 준영이가 할 일이 있네요. 어, 레벨업 했구나. 자, 에너지. 죽을 땐 죽더라도 에너지로 한 발 더 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노바를 찍어서 데미지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네요.